한국조선해양이 또다시 조단위 수주 계약 체결에 성공하며 올해 들어 2개월 만에 연간 수주 목표의 35%를 넘겼습니다. 한국조선해양은 오늘 유럽 및 중남미 소재 선사로부터 20만 입방미터급 대형 LNG 운반선 3척과 8,000 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6척 등 총 9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계약 금액 규모는 1조 5,600억 원 수준입니다. 해당 선박들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되며 LNG 운반선은 2025년 하반기까지, 컨테이너선은 2024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. 특히 이번에 수주한 LNG 운반선에는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LNG 재핵화 기술이 적용됩니다.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각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친환경 원료인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LNG 운반선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 고도화를 통해 이 분야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